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2018년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들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초대석 새해 첫 손님은요. 지난해 그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시민들의 참여로 해결하면서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숙의 민주주의가 뭔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소중한 경험담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김지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지영입니다. 숙의 민주주의, 숙의형 공론조사 다 사실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 좀 우선 기초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저도 낯선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예. 제일 쉽게 저는 여론조사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는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 일반의 의견이 어떤지 묻는 조사인데요. 그렇죠. 여론조사는 이제 보통은 직감적인 답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론조사는 그에 반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한 뒤에 의견을 묻는 조사 방식이 공론조사 방식이었고요. 예. 그 예. 숙의를 다른 말로는 이제 학습과 토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습과 토론. 네. 네. 그래서 공론 절차에서는 그런 학습과 토론이라고 하는 절차와 함께 시민의 대표가 참여를 하는 그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부가 결정해야 될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 예. 시민의 대표가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직감적인 의견에 따라서 답을 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학습과 토론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게 저 뭐 서구 민주주의가 좀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은 그런 방식이라면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에 그 피시킨 교수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0개 정도 나라에서 한 100여 개 넘는 공론조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드는 질문이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또 직접 국민 투표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다 대의민주주의적 방식의 어떤 작동 기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서구에서 벌써 한 100여 건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이런 방식이 갖는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 네. 그건 어떤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방식과 대의민주제 방식의 한 중간 정도의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연구해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아주 이제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하고 있는 방식인 것 같고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국민 전체가 뭐 하려면은. 예. 네. 원칙적으로 저희 헌법에서도 이제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잘
결정하기 힘든 사안에 예. 대해서 직접 시민들이 대표를 구성을 해서 사실은 그 시민의 대표는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기를 하고 그 예.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 방식은 이제 국가 사안 전반을 다루지만 수기민주주의는 특정한 갈등 사안이라든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듣는 그런 예, 절차로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네. 하는 특정한 하나의 사안. 그렇습니다. 그 사안을 국회에서 네.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에서 그 사안을 결정하는 것과 네. 이렇게 공론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정책 결정의 권한을 어떻게 누가 갖고 있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이번에 신고리 5.6호기의 정책 결정은 최종적으로 정부 부처가 갖는 정부의 권한일 것 이건 같습니다. 이건 입법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가 갖는 건 아니죠. 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의견 수렴 절차를 많이 거치는 경우가 많이 흔히 물론이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공론조사는 광범위하게 보면 행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음흠. 보다 민주적인 의사 형성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아하. 종전처럼 정부의 정권을 장악한 소수의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반대하는 다른 이제 의견을 가진 분들의 저항이 있었고 있죠. 예, 예, 그 저항은 예. 흔히 이제 저희가 조금 폭력적인 형태나 투쟁의 방식이 많이 동원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소모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것의 시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공론화가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부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난 당선됐으니 내 공약 그냥 그대로 하겠다 네. 해도 무방하지만 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뭐 이번에도 잠정 중단한 상태에서 공론조사가 벌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잠정 중단만 갖고서도 기존에 거기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상당히 또 강한 반발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반발들을 뭐 정책 강행, 반발 이런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고 네. 뭔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보자 네. 뭐 그런 취지였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되짚어서 조금 아까 김지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때 시민의 대표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 대표성을 누가 부여합니까? 뭐 투표로 뽑은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일본 이제 이른바 그 공론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제일 크게 핵심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대표성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갖게 하느냐 예.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의제의 이 성격. 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에너지 문제의 전반에 대해서 에너지의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예. 사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안 쓰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종래 이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문제는 사실은 전문가 중심의 맞아요. 예, 그 폐쇄적이고 조금 갇힌 논의의 형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직접 소비자로서 논의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싶었고요. 예. 그래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세 이상의 전체 국민이 4,250만 명입니다. 근데 그걸 16개 지역 권역으로 나누고요. 지역별. 네,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성별 성별 두 계층으로 구분하고요. 또 연령을 19세 포함해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섯 계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전부
층으로 나누면 160개 층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160개 층별로 이제 인구 비례로 500명씩을 이렇게 저희가 뽑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를 다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명을 선정을 했다. 네. 그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지금 160개 층에 의해서 2만 명을 상대로서 전화 응답 조사를 했었습니다. 2만 명? 예. 그래서 그건 2만, 여론조사 방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인 예. 여론조사 방식인데 규모가 굉장히 크죠. 큽니다. 보통 뭐 한 1,000명, 뭐 2,000명 하는데 그렇습니다. 2만 명이면 예. 그만큼 이제 뭐 대표성, 정확도 이런 걸 높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2만 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1차 여론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응답자 중에서 참여단으로 대표로 선정이 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또 물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2만 명 중에 약 6천 명 정도가 본인은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애당초 대표로 선정하려고 했던 분은 500명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6천 명 중에 500명을 또 거기서 또 추리는 예,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 예. 배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500명 중에는 그러면 공사를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고 응답하셨던 분 네. 그만하는 게 좋겠다. 네. 나는 모르겠다라고. 네. 이분들은 원래 여론조사 했던 거기에 나온 그 숫자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30, 30, 40이라면 네. 그 퍼센테이지 그대로 500명 안에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응답 분포도 그대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네. 그것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500명이 뽑혔어요. 아, 근데 그건 그렇고 6,000명가량이나 내가 그 하게 되면 참여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도 좀 드렸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 예산 규칙에 의해서 선정된 방식,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과정을 다 밟은 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는 85만 원의 수당을 드렸습니다. 85만 원? 네. 많은 돈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적은 돈도 아닌데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제 이 주말을 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 그 공론 과정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뭐 어찌됐든 자기 주말을 다 포기하고 예.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대가로는 그다지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닐 않죠. 것 같은데요. 네. 대가보다는 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열정이나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2만 명 응답자 중에 6천 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높은 비율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5천 명을 500명을 선정한 이후에 저희 공론화위원회 사무실로 본인은 꼭 참여하고 싶은데 왜 빠졌는지 항의 아닌 항의 전화도 받았고요.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의욕이 넘치셨던 네,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500명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한 겁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그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 16일에 그 선정된 분들을 처음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모셨습니다. 예, 예. 그때부터 최종적으로 2박 3일 합숙하면서 토론회를 마친 게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딱 한 달이군요. 딱 한 달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종합 토론회 2박 3일 합숙하는 과정이 있기 이전까지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는 학습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공부 자료를 다 주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양쪽 의견을 대표하는 분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자료집 형태로 제공을 했고요. 또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이러닝 강의, 동영상 강의를 네네. 양쪽에서 또 따로
구성을 해서 6개 강좌를 이제 그 개강을 해서 시간이 되실 때 그걸 이제 시청하도록 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지역 순회 토론회 방식으로 또 전국을 돌면서 그 패널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런 과정이 쭉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제일 중요한 과정은 2박 3일,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모여서 하는 종합 토론회 합숙 과정이었습니다. 예. 이제 순서는 맨 처음에 양쪽 의견을 대변하는 전문가 분들이 왜 내가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과정, 이제 그 시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명 단위로 구성된 분임 토의조를 만들었습니다. 야, 복잡하네요. 예, 그래서 강의 같은 거 듣고, 그 다음에 네. 10명씩 또 흩어져서 단독끼리 예, 토론하고. 예. 예. 471분이니까요. 저희가 9분 내지 10분씩 해서 48개 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500명 가운데 직접 그 2박 3일에 참여하신 분은? 오늘은 471분입니다. 그러니까 스물 몇 분은 빠지셨네요. 그렇습니다. 사정상. 네. 아,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48개의 분임 토의조에서 이제 각자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토론 결과 전문가 분들한테 꼭 이것만은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20개씩을 매 세션마다 추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직접 그 분임 토의에 대표하는 분들이 또 강당에 전체 모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요. 또 이제 전문가 분들끼리 답변한 것에 대해서 서로 상호 교차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참여단 분들이 그 교차 토론하는 것은 지켜보고 그 양쪽 답변이 양쪽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잘못된 답변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건 또 공방을 하는 네. 네. 네, 네. 그런 세션을 4개 세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놀라운 것은 그 4개 세션 과정 내내 이제 저희는 같이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그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예. 사실은 19세 분부터 82세 최고령자. 82세?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분임 토의 할 때부터 벌써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하고 손주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대가족이 흩어졌기 때문에 되게 좀 특이한 경험을 했었을 것 같고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소회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굉장히 그 젊은 세대들이 똑똑하게 말도 잘하고 하니까 굉장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도 됐었던 것 같고요. 세대 간에 어찌 보면 의사소통의 시간도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의제가 얼마나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충분히 이미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예,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도 했고 분임 토론 시간 중간중간에 그 점심시간이라든지 휴게시간 동안에도 3, 3, 5 모여서 굉장히 많은 또 토론하는 것을 봤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예. 네, 그래서 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예. 예,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박 3일 종합토론 과정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자기의 판단을 묻는 조사, 최종 조사까지 마치면 이제 그분들은 일을 다 마친 네.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최종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책 권고까지 그렇죠. 하게 된. 예. 그 마지막 2박 3일을 끝낸 최종 조사를 해봤더니 네. 맨 처음에 이분들이 응답한 거랑 변화가 많던가요? 저희 이제 제일 큰 변화는 사실은 35% 넘는 숫자가 1차 조사에서는 유보였습니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아, 뭐 그럴 수 있죠. 네. 당연히. 예, 예. 수기 과정을 거쳤고 나서 이제 의견을 내겠다고 아마 속으로 마음 먹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 그분들이 이제 최종 조사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
한 3.3% 정도만 유보 의견을 유지가 됐고요. 그 3.3%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수기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본인들의 최종적인 확정적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하신 거네. 그렇습니다. 한 32% 가량은 결정을 하신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사 계속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변한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들어본 바로는 그렇게 외당초 본인의 의견을 갖고 왔던 분들이 다른 의견으로 바뀐 것은 사실은 이제 한 자릿수 미만이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의견을 유지하더라도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은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나는 이쪽 의견이다라고 예. 들어왔다가 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굴곡을 그 변곡을 좀 겪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예, 예, 예. 처음에는 이렇게 이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의견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그래도 이 생각이 더 옳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수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훨씬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수기 과정에서 훨씬 많은 자기 생각을 강화하거나 또는 조금 다른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예, 예. 예, 그런 기회는 충분히 됐었다고 믿습니다. 뭐 글자 그대로 이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도 맞을 수 있구나라는 네. 걸 공감하는 그렇습니다. 그게 토론의 본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과정을 다 거치신 거로군요. 예. 근데 아무튼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애초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신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애초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자기 결심을 하게 되더라. 네. 이 과정을 거치니까. 네. 그래서 최종 결론이 56호기는 계속 건설하자가 몇 퍼센트 정도였죠? 59% 정도가 나왔고요. 59.5%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40.5% 이렇게 해서 6대 4 정도로 네, 19% 정확히 편차가 생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방향으로 갈 거냐 말 거냐도 하셨죠, 조사. 네, 네. 그건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것은 이제 53% 넘는 숫자가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 설문은 세 개의 문항을 드렸습니다.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 원전을 정반대로 확대하는 방향 예. 또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 이렇게 세 개의 설문을 드렸는데 나머지 이 확대나 유지 의견은 30%대였고요. 네, 네. 네. 예. 축소가자가 53%. 네, 네. 네.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는 56호기는 계속 짓되 네. 앞으로 원전 비중은 축소하는 것을 이 전력 소비자 우리 국민들이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